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어때요? 어제 왔었어요? 네. 어떻게 처음으로 저녁에 한 거죠? 그러면 질문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는데 뭐 또 물어봐.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좀 물어봅시다. 미국 시장은 미친 거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잘 올라갈 수가 있어? 올라갈 수도 있죠.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벌써 마음은 코로나 이전이에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 빠지는 게 좀 나타나서. 아 그래요? 네. 하나씩 봅시다. 일단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그 메모리 트레이드면서 그 S&P 500 기준으로는 보합,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강세를 좀 보여왔고 이렇게 그다음에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차익요구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고요. 이제 하나 그냥 빌미로 찾은 거는 전미경제연구원 연구소. 이제 여기가 쉽게 말해서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이런 것들을 딱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지가 뭐 왜 그 결정을 해? 시장이 결정을 해야지. 아니죠. 지가 뭐야? 경기 그래서 제가 판관이야? 이게 이제 그 128개월 동안에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사상 최장기 기간에 걸쳐서 128개월이면 10년 넘는 11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경기 확장세가 이어져 왔었는데 드디어 지난 2월 달 기준으로 경기 침체계로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는 왜 올라가는 거야?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후행 지수예요. 그러니까 GDP 가지고 이제 따져놓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일단은 경기 선행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무조건 V자 회복, V자 회복, V자 회복, 뭐 고용도 좋고 뭐 다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냥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힘, 돈도 있지. 경기는 V자로 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경제 재개의 기대 때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은행주,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리조트, 여행, 그 다음에 일부 뭐 여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흔히 말해서 상업용 부동산, 리츠금융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랐고 반대로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사실은 장 마감을 앞두고 얘네들이 튀어 올랐지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대형 기술주라고 하면 역시 그 언택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존은 다른 이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다는 것 때문에 3,300불로 목표지가를 상향 조정한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 인텔, 엔비디아,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1% 넘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좀 축소하는 돈의 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중순경부터 시장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도주라고 칭하는 언택 관련주들이 그때부터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주도주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근데 두 번째 이제 주도주로 나타난 게 경기 민감주.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말 정도부터 경제지표에 하나 둘씩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5월, 6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했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래서 이제 5월 말 그다음에 6월 초 정도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언택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이끌고 매물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 빼놓고는 덜 빠지고 그리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요 근래에 시장이 또 바뀝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장막판에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JP모건이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일반적인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1%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웰스파구나 시티그룹이나 이런 쪽들 있죠. 그러니까 웰스파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이 많은 기업, 그다음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소비자 대출이 많은 기업,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과거에도 또 하나가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그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빠지고 나머지는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 초중반 정도까지는 초반까지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제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시장이 이제 거의 이제 막 매물과 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수 자체는 올라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안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게 지난번에 고용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이제 통계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 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까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가 그랬냐면 일단은 백인은 실업률이 낮아졌고 백인은 히스패닉계도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가정 그 집안 도우미라든지 뭐 이런 쪽에 크게 증가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업률은 그렇다 하더라도 히스패닉계 같은 경우는 거의 18% 19% 실업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거든요. 반면에 흑인 계열하고 아시아 계열은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 5주 이하의 실업자들 같은 경우는 급감을 했습니다. 1200만 명 정도에서 한 380만 명으로 이제 실업자가 급감을 하죠. 반면에 이제 5주에서 16주. 그러니까 이게 연구 그 해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00만에서 14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즉 뭐냐면 이게 고용이 계속적으로 고용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완전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안을 해도 상당히 좋은. 나는 저기 한 게 이게 저기 그 좀 뭡니까 그 각종 저기 그 통계 수치들 간에 뭔가 개연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는 저기 지표가 나오니까. 그렇죠. 난 얘네가 저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바꿨나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오류가 좀 있었다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보도가 된 거죠. 이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성이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그 고용보고서 안에 내용을 까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5월 고용보고서는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이제 6월까지 다음 달 초에 나올 거 아닙니까? 저 네. 그때 막 뻥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머리 아파지는 거야. 이거 뭐 시장 아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관건은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돈도 많고 들어오는 자금들도 많고 다른 데 투자할 데도 없으니까 주식으로 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좀 결정하는 게 외국인이고, 그렇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글로벌 경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FX거든요. 최근 들어서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원인은 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유로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상당히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고, 거기는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단순히 돈을 풀어서 달러 약세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다 풀었잖아.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 유로존이나 이런 쪽에 강세를 좀 보인 것들이 좀 특징이고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신흥국 환율들이 덩달아서 강세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 마감을 오늘 새벽에 끝난 그 외환시장 NDF 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 1200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1295원, 96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1204원에서 1195원 왜 그래요?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환율이 1204원 정도로 끝났으니까 1204원, 1205원 정도 가까이 끝났으니까 뭐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 6, 7원 정도 좀 심하면 한 8, 9원 정도 빠져서 시작할 건데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 즉
그동안 이제 주도주라고 칭했던 업종들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그 이후의 변화, 그러니까 업종별로 순환매를 보이고 있었던 그 흐름 자체가 이제는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로 확산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점차 이제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는 어차피 내일 모레가 그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그날 또 새벽에 미국의 FOMC가 좀 있고 이런 것들 감안해보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짙을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으니 시장 뭐 계속적으로 여기서 뭐 2300, 2400, 뭐 2600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 둘씩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로 전환하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차별화하고 그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였다면 순환매가 돌았다면 이제는 이제 업종 내에서의 차별화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거의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순환매 돌고 그 다음에 업종별 차별화하고 그 다음에 조정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뭐 이번에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야,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잘 모르지 하면서. 아무튼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실리는지는 시간을 좀 가지고 보면 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5월 중후반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그 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이제 꺾였잖아요. 이제 꺾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심해라 했는데 그때가 1950 초반이었는데 지금 2200. 그리고 이제 원래 코끼리를 이쑤시개 하나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 한번 찔러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네. 아니면 죽기 직전에 찌르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